2000년 전 소망이 없는 세대,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40주년 기념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가진 공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스낵바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 교회 매일매일 올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친구들이랑 놀 때 카페를 많이 가는데 여기에 어떤 데에다가 무료로 커피를 먹을 수 있거나 그런 아이스티 같은 조그만한 거라도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었으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친한 친구들이나 뭐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해가지고 같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는 동안 그 고등부실에서 시험 기간이나 할 때 이제 공부 애들이랑도 같이 하고 간식도 있어가지고 공부 되게 자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또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졌으면 훨씬 애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밖에 시설들이랑 다르게 돈을 안 내고 그 교회 친구들이랑 좀 자유롭게 안전한 곳에 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요즘 헬스장비나 이런 게 비싸니까 그 헬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놔두고 그 옆에 샌드백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친구 이름 말고 홍석이가 교회 목사님들이랑 농구를 한다.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자. 목사님들 좋은 분이시고 다 착하신 분들이니까 하자. 이래서 그때 처음 여기 체육관 와서 농구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 너무 잘해주시고 친구들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 아닌 손님이 돼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교회 발을 들인 것 같고, 그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충분히 다니는 의향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환경 교육관을 놔두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활용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또 많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가감히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운 공간이죠. 너무 아까운 공간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이에 우리 아이들과 또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오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쉼을 주는 교회, 언제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속한 좌동지역,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는 곳이 되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따뜻함을 주는 소망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